자, 이거부터 보자. 화면 잘 보이지? 요거는 내용 일치 문제니까 별로 그렇게 특이한 거 없지. 일단은 킬러 웨일에 대한 설명인데, 첫 문장 보면 이게 수동태인 거는 금방 눈에 보일 거야. 그래서 바다에 살고, 근데 이제 오션스나 시즈라 그랬는데 큰 바다, 작은 바다지 뭐.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그다음에 그런데 하고, 이거 항상 내용 일치는 지문 나오는 순서대로 그대로 제시되니까, 이게 이 순서 자체가 지문 나오는 순서대로니까 한두 문장 읽고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단어 뜬 뭐야? prevalent. 이 단어.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prevalent. 적어놔. 빈도나. 번성하는. 번한이요? 번성하는. 원래 동사가 prevail. 이 단어거든. 이게 번성하다는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coastal waters니까 너네 워러에다 S 붙이면 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육지 연안. 근처에 있는, 그렇지, 연안 바다에서. 그리고 요 단어 latitude 뜻 정도, 위도. 다시 둘 중에 하나, 위도. 위도.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거지. 위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죽어가지고. 죽을래? 너 이과 맞아? 아, 몰라. 씨. 몇 도인지 알아, 니는? 영도부터 360도. 또 호두뽑. 다 알아? 위도 몇 도부터? 영도부터 180도. 그 호두뽑이라고. 이진아, 너밖에 없다. 몇 도부터 몇 도? 0에서. 45. 90. 90, 위아래 90이잖아. 나왔어. 북극, 남극,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90, 아래로 90, 이렇게 된 거네. 경도는 뭐예요? 경도는 좌우로 180씩, 360도. 경도가 시간 기준이고, 위도가 그, 기후잖아, 기후. 그러니까, 요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위도고, 경도는 요렇게 세로로 하는 게 경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 반대 아닙니까?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이씨. 맞잖아요. 아래쪽이 남쪽이고 위쪽이 북쪽이니까. 아, 잡아요. 이게 위도라고. 이게 적도가 0이고, 적도가 0이고, 오, 아, 그렇네. 이게 도시는 아니구나, 참. 적도가 0이고, 오케이? 이게 북극 90, 이게 남극 9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경도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 아니야. 거기서부터 우로, 좌로 해가지고 시간 따지는 거 아니야. 15도에 1시간 아니야. 역시 서울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저 정상회담 하고 나서 우리 시간대 맞추기로 했잖아. 서울. 서울시에다가 그 세계 표준에 맞추기로 한거 아니야. 너 일본 시간. 그죠? 일본 시간은 30분 빠르나? 아, 어쨌든 일본이랑 같이 시간 쓰는 거지. 뭐 차이 얼마나 난다고 그냥 같이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의식을 해. 차이 많이 나면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일본은 어때요? 연안 지역이고 고위도 지역. 이 마치 이런 체크고요.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야. 두 번째. 자, also reported in both. 자, tropical 지역에도 있고 열대 지역에도 있고 또 offshore waters 이 양쪽에 다 있는데, 어쨌든 킬러 웨일즈가 프리퍼가 선호하다지. 그지? 얘네가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래? 춥고 좀더 생산성이 좋은 그런 바다를 좋아한대.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알아야 돼. 이거 이거 이거. 헤미스피어 모르면 안 되지. 헤미스피어 뜻? 자, 스피어는 알아야지. 스피어는 창. 뜻? 구. 동그란 구. 구나 영역이란 뜻이야. 그러면 헤미스피어 하면 무슨 구? 반구. 반구. 북반구, 남반구란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양쪽 반구란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양쪽 북반구나 남반구 쪽에 이렇게 차가 춥고 또 생산성이 좋은 그런 저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고 그 다음에 봐라. In greatest abundances. abundance 뜻은 적어놔. 풍부함. 고위도 지역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여기까지 뭐 틀린 거 딱히 없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얼롱이야. 얼롱이 뭐뭐를 따라 쓰잖아. Along the west coast of North America니까. 북미 지역, 서해안 지역을 따라. 킬러 웨일즈가 occur in British, 봐. 있는 지역 봐봐. British Columbia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워싱턴, 안쪽에 보면 waterways. 그쪽 수로에 있다는 거야. waterways니까 수로 쪽에 있다는 거고. 이게 다 어디를 따라 있어, 또? 알래스카, 해안 지역을 따라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걔네가 어디에 맞냐면, they also 하고, 이거는 읽지 말자. 왜냐면 보기 안 나오니까. 어디요? 아, 예. 이거는 뭐, occur이 발생하던데. 이쪽에도 있다.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killer whales는 검은색이야. 그리고 with black, with white underpart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입고.
아, 그래서? 그 미꾸라미야. 미꾸라지 아니에요? 아, 물고기라고 해. 마음에 눈을 열어봐, 이렇게. 이게 눈이요.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디처럼. 물고기가 검은색인데, 언더 파츠가 하얀색이니까 이 밑에 쪽이 하얀색이라는 소리지 뭐. 배 쪽이요? 그리고 하얀 점이 있대. 어디에 있대? 머리 양쪽에, 응? 양쪽에 하얀 점이 있대. 그리고 이게 just above니까, 바로 위에랑 in back of the eye니까, 눈 뒤쪽에. 그치? 그러면은 3번 설명도 맞아요.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돌스는 여기 나와있죠. 단어 뜻. 등쪽에. 등쪽이니까 이쪽이야.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 등쪽에 있는 fins. 저거 이거. 지느러미. 쓰라고. 지느러미. 얘 등쪽에 있는 지느러미가 모양이 어떻게 트라이앵귤러니까 삼각. 삼각형에다가 아주 또 크대. 그래가지고 높이가 어떻게 돼요? 어이 정말 6피트까지니까 엄청 큰 거네. 하긴 이거 저 고래지. 6피트가. 6피트니까 1피트가 발 크기 생각하면 돼. 30cm. 그래서 180, 네? 1m 80까지 이렇게 쫙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네가 길이가 얼마요? 어디까지? 31피트까지 길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네. 이것도 나와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 스펌 웨일처럼 킬러 웨일이 좀 특이한 건, 그지? 고래목 동물 중에서 특이한 건, 잠깐만, 요 표현 일단 기억하자. 인데, 정원아. 뭐뭐라는 점에서. 그래가지고 정답 몇 번? 5번. 5번. 그지? 암컷이 수컷보다 큰 경우는 별로 없죠? 암컷이 수컷보다 큰 동물은 누가 있을까? 인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인간도. 암컷이 수컷보다 큰 거는 곤충 종류 아니야? 벌, 거미, 개미, 거미 이런 거 다 여왕 거미, 여왕 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거미 같은 경우는 암컷이 크잖아. 사마귀도 그렇지 않나? 자, 모르겠어. 어쨌든 곤충 종류가 주로 그런 거 같아. 네, 정답은 5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주어진 글 먼저 보자. 자, 주어진 글 보니까 보자. If you kept a list of things, 그 다음 observe in the sky, 여기까지. 하늘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목록을 한번 쭉 갖고 있다고 쳐보자. 그죠? 그러면 그 이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그 목록이겠지. 그 목록에서 포함하고 있는 게, 자, 하늘에서 보이는 거. 네. 새, 연기, 구름, 무지개, 할로. 할로가 뭐예요? 밑에 나와있지. 해나 달의 우리. 그 다음에 lightning, stars, the moon, the sun, and comets. 그지? 이런 게 있대. 카미트는 뭐야? 혜성. 헨리에서 그런 거 할 때, 혜성. 이런 것 등등이 있대. 자, 그리고 one of the first ideas that might occur to you. 여러분에게 딱 occur이 발생하다잖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추억. 여러분에게 축대잖아.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하늘인 뭐가 있다? 요 단어. 네. 이게 뭐야? 깊이. 하늘에도 깊이가 있다. 응? 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떠오르는 그런 걸 거야. 근데, 요런 문제 풀 때는 바로 다음이 이어지고 찾아봐요.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다음, 바로 다음 이어질게. 봐봐요. 또는, 아, 저 씨. 자, 또는 아마도, 여기 봐요. 요거, 요거. 솔러 이클립스 하면, 저거, 이거. 일식. 일식이요? 일식. 일식이 뭔지 알지? 가리는 거. 누가 가려? 달이 태양을. 그래가지고 일식이 있을 수 있다. 잠깐만. 여기 지금 주어진 거 다음에 일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일단 후보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B번. 그러므로 만약에 새가 자, a bird flying by rocks 응? a flying by구나. 이제 새가 blocks 이거 막. 여러분의 시야를 막아, 시야를 막게 되면, 근데 이게 그러므로라고 할 만한 게 아니죠. 딱히 되냐? 박스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C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자, C부터 읽어보면, something's in it. 거기 있는 어떤 거는 appear closer. 어때 보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깊이감이 있다 그랬잖아. That's.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some appear farther away 어떤 거는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왜 그러냐? perspective. 이 단어는 알아야지. 왜요? 아우 짜증나. 어디서요? 어디서요? 이 단어 뭐냐고 perspective. 완벽한? 어디요? 안 보여. 이거. 이거 알았는데. 또 갑자기 보이는 게 안 보이고. 아 관점. 그렇지. 아. 관점 아니야. 관점. 응? 어떤 거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 관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C가 답이니까 일단 이리로 가야지. 그다음 봐. From everyday experience인데 일상 경험으로부터 여러분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봐봐라. 가까이에 있는 물체가 block your view. 여러분의 시선을 가리죠. 예. 훨씬 멀리 있는 물체의 시선을. 예를 들어 If you hold your hand in front of your eyes, 여러분 눈앞에다가 손을 놔봐. 그럼 뭐가 안 보여? 멀리 있는 바다, 아, 저, 뭐요? 나무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CAB. 그죠? 그러면 C 다음에 바로 이어질 게 뭐야? 아니지. B. A는 보인다 그랬잖아. A는 보인다 그랬으니까 B로 가야지. 예. 그래서 B로 가가지고, 지나가는 새가 구름을 가려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봐봐, 논리적으로 보면, 새가 구름을 가린다는 얘기는, 새가 구름보다? 가까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 또 봐봐라. 구름이 태양 앞에 움직이지. 태양 앞에서 움직이잖아. 그럼 논리적으로 말하면 누가 가까이? 구름이. 그렇지. 클라우드가 더 가까이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일식을 봤을 거란 말이야. 달이 어때요? 태양보다? 더 가까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요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리스트에 있는 모든 물체를, 우리가, 요 단어, 봐봐, 오더 뜻. 어디요? 요거, 오더. 주의. 아는 뜻. 명령. 또. 그쵸.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그가. 저거, 순서. 인 오더 오브 디스턴스니까, 거리순으로. 관찰자로부터의 거리순으로 다 이렇게 열거를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해가죠? 몇 번이 답이지? 5번이 답이 된다.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자.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 일단은 요 단어를 모르면 안 되지. 포토 신세틱. 사진이랑 비슷하네. 광. 광합성. 그렇지. 포토신테시스가 광합성이잖아. 포토가 무슨 뜻이야? 빛. 광이란 말이야. 광. 그리고 신테사이즈가 합성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들. 야, 동물이 광합성을 해? 아니요. 안 하죠? 이과 왔구나. 그지? 네. 자, 이과인데 위도도 모르고. 자, 아니죠.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가 디시페이트하면 여기 봐봐. 이렇게 막 분산시키고 산일이라고 하는 건 흐트러뜨리는 거야. 막 흐트러뜨리고 분산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덤프라는 말은 버리다는 뜻이거든. 입으로 막 버리는 건데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가 잘 봐봐. 응? 흡수한 빛의 상당 부분을 다시 absorbed light energy. 자기가 흡수한 빛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그냥 막 분산시켜요. 왜 또? 아, 초딩이냐? 아, 수업풍이 좋아하네. 자, 다시. 자, 광합성을 하는 유기체가, 그 다음에 흡수된 빛의 상당 부분을, 응?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안 돼? prevent 뜻이 뭐야? 막다. 예방하다 아니야? 뭘 막아? build up이 뭐야? 쌓여가는 거. 그래서, reactive, reactive oxygen species. 응?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응? 이 species가 종이란 뜻이지? 그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식물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어떻게 그런 종들이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테겠죠. 응? Intermediate는 뭐 중간이란 뜻이야 원래는. 어쨌든 이 얘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라고 해서 지금 주어진 문장은 뭐냐면 봐봐 식물이 빛을 흡수했던 거를 다 안 써먹고 일부러 버린다는 거 아니야? 응? 왜? 딴 놈들 쟤네 저기 안 하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뒤져보자. 봐봐
광합성은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다음, 뭐뭐라고. 자, the most important biological process. 우리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지. 왜냐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니까. 예. 모든 음식의 근원이기도 하고. 다음. 광합성은 involves가 포함하다 연관되어 있다지. 자, the highest energy processes of life. 우리 생명의 가장 높은 그런 에너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it is the process. 바로 이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 생태계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is captured. 획득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주어 동사죠? 그치? 요까지에는 아직 이해가 들어갈 만한 계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모든 다른 생물학적 과정들은 다, 제발, F, 여기 봐. X를 가는 뭐라고 돼 있어? 에너지 방출성. 에너지 방출성이래. 그러니까 생물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또는 생물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exergonic. 즉 무슨 말이냐? 다시 봐. They lose the energy.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작용이라는 거야. 그다음 광합성으로 획득했던 광합성에 의해 획득된 에너지 있지? 그걸 버리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것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야. 이해가죠? 따라서 앤더스가 그러므로 다른 모든 과정들은 광합성보다는 적은 에너지와 인볼브드 관련이 돼 있겠지. 됐죠? 아까 근데 어구 중에서 이런 어구가 있었잖아. 봐봐. It is the process where 이런 어구가 있었지. 그다음 여기 봐. It is also the process where 이렇게 보여? 이런 어구의 유사성도 보여야지. 그것은 또한 어떤 과정이냐? 자, 요번에는 봐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에너지를 캡처하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요번에 얘기하는 거는, 자, the most energy in our ecosystem. 우리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또, 잠깐만. 지금 광합성이 에너지를 캡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까? 근데 여기는 거꾸로인데? 로스트인데? 응? 잃어버리는 거. 루즈의 과거분수다. 그러면서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또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과정이 또 광합성이라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그지? 아까 정답이 몇 번이라고?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걸 다시 보면, 광합성을 하는 놈들이 광합성 해온 빛을 어떻게 한대, 일부러. 소멸시킨다고 돼 있잖아. 왜? 중간에 다른 산소에 반응하는 놈들이 더 많이 안 커지도록. 이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실컷 획득했던 에너지를 일부러 어떻게 하는겨? 루즈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가?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거다. 그리고 4번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자고요. At full sunlight인데 햇볕이 완전히 쫙 내리쬐을 때 이런, 잠깐만, 여기 또 힌트가 나오잖아. Regulatory dissipation 이 단어. 요 dissipation하고 여기 dissipate 보이지? 예. 얘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4번이 다시 한번 답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regulatory 뜻이 뭐야? regulate가 뜻이 뭐야? 이거. regulate. 규제하고 조절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조절 기능을 하는 dissipation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조절 기능을 하는 dissipation이 흡수한 에너지의 75% 이상을, 야, 그럼 이거 진짜 쓸데없는 짓 아니야? 아니, 100%에서 75%를 다 버릴 거면, 그럼 뭐하러 흡수를 해? 그냥 25%만 흡수하지, 애초에.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마지막 봐봐.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 이 농작물 있지? 보통의 농작물들이 store, 저장을 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몇 프로 밖에 안 돼? 1%. 1% 밖에 안 된대. 그게 바이오 매스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죠? 여기서 매스는 뭐냐면 질량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떤 만들어낸 어떤 물질, 그걸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해.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갖고 있는 게 한 1%밖에 안 된다.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응? 그 다음에 4번. 4번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 보기에서. 자, 없으면 그냥 바로 가자. 봐봐. 자, amateur scientist야. 잘 봐. 여러분, amateur. 첫 단어. 아마추어. amateur라고 하는 게 뭐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애호가란 뜻이야.
우리가 보통 아마추어 하면 뭘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못하는 사람이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independent scholars니까 독자적인 학자들이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데 소속이 안 돼 있고 혼자서 그냥 따로 응? 연구를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In the growth, 성장에 있어서. 근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사실은 아마추어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독자적인 학자들이 기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셉 프리슬리. 네, 잘 모르겠어. 근데 요 사람은 알아. 누구죠? 이름 읽어봐. 읽어보면 알잖아. 맨델. 아이씨, 맨델. 맨델하고 뭐가 생각나? 유전. 그래. 어? 그 맨델이 바로 이 두 가지 사례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죠? 그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자, but today. but이 나왔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하고, 오늘날은 그거랑은 다르다. 오늘날에는 거의 almost all scientists, 거의 모든 과학자가 뭐가 있어요? PhDs, 뭐가 있어? 박사 학위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아카데미 또는 인더스트리 어필리에이션, 어필리에이션이 저거 연합, 연합, 응? 연맹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대학교나 연구소에 소속이 다 돼 있다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연구할 때, 과학 연구할 때 뭐가 많이 필요하죠? 비용. 그렇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대학교에다가 후원금을 많이 내. 일반적으로. 많이 내. 많이 내는데 다 어디에 지원해? 인문계, 이공계. 이공계. 이공계에 돈 다 줘. 아, 왜냐면 거기 장비 같은 거 비싸잖아. 응? 실험해봐야 되고. 자, 그래가지고 펀딩, 자금이 공급되는 거야. 어? Public Granting Agencies. 그래서 공공의 어떤 그런 뭐 장학금을 주는 그랜트가 뭐 주다거든. 그런 어떤 에이전시,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자금이 주어지는 거지. 대표적인 기관이 라이크는 뭐뭐처럼이거든. NSF나 또 NIH 같은 그런 기관이 있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as well as는 뜻이 뭐뭐뿐만 아니라잖아. 그죠? Private Institute 하면 사설 기관들. 또 Corporation, 이 기업이 아니 기업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적 기관들에 의해서 자금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각각의 그런 자금을 줄 때 자기들만의 어젠다, 저거 의제 주제 같은 거, agendas and responsibilities 책임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진 않지. 이런 거를 좀 해다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거. 알겠지? 자 다음.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research 연구를 뭐 해봐? evaluate가 평가해 보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나서 연구를 평가해봐. for publication이니까. 자, 이 publication은 뭐야? 아, publication도 모르면 안 되는데. 그건 republic이고. 대답을 잘해서 좋긴 한데, 참, 진짜. 저거, 출판, 아이씨. 자, 출판을 위해서 연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지. through는 뭐뭐를 통해? delivery system. 아주 뭐라고 했냐? delivery system.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deliberative system이니까 세밀한, 응? 알았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면밀한 이런 시스템인데, 봐봐 peer review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공계 쪽에서 특히 이게 더 그렇지. 동료의 평가.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 논문대로 그대로 실험을 재현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peer review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해야 되고. 이해가죠? 그런 다음에, 이 논문대로 해보니까 제대로 되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봐봐. disseminate. 여기 나와있지. 유포하다, 퍼뜨리다 나와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professional journal. 과학 잡지 같은 거 있지? journal 같은 거. 어? 왜?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 학술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학술지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급이 된단 말이지. 그지? 다음. In many fields죠. 여러, 많은 분야에서 이런 research article이, 봐봐, article이 뭐예요? 여기서 논문이라고 해석하자. 이런 연구 논문이
will have more than 20 authors. 잘 봐봐. 많은 분야에서 학술 논문이 저자가 몇 명이야? More than 20 authors야. 저자가 몇 명? 20명이 넘어간다는 거야. 그걸 쓴 사람들이. 아, 이제는 저 한 명의 과학자가 뭘 하는 시대가 지났잖아. 여러분, 텔레비전 누가 개발했어? 없어요. 없잖아. 누가 한 사람 딱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전등은 누가 발명했어? 에디슨. 그래요. 어. 이해 가죠?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arranged 하면 이게 배열되다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hierarchically 하면 저거 이거 서열을 이루어 순서대로 계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like가 마치 영화의 credit처럼 영화 왜 끝나고 나면 자막 쫙 내려가잖아 그치? 그 credit처럼 이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됐죠? 마지막 지금 저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영화처럼 아니면은 뭐야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처럼 과학적인 지식도 이제는 뭐가 됐어? 자, 그러고 이제 빈칸을 맞춰야 된단 말이지. 자, 한 사람이 했어? 여러 사람이 했어? 아, 지금 봐봐. 저자가 20명이 넘고 거기 그 기여한 사람이 자막으로 쫙 나올 정도면 이해가죠?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 정답 몇 번? 5번 아니지. 5번? 특정한 아, 문화적인 뭐...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1번이네. 응? 문화적인 규범과 가치관을 반영을 한다? 응? Inequality는 뭐야? 불평등하냐?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시키는데 기여한다? 3번. 여러 사람이 관여한 거라고 그랬잖아. 정답 몇 번? 3번이야. 복잡한 소셜 웹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다음.